태초부터 그녀의 이름을 아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저희 가정에 이 소중한 아이를 선물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아이로 인해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사랑을 누리게 하심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그니를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니를 주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육신의 부모 사랑보다 위대하고 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니를 보살펴 주시기라 믿습니다. 그니가 아직 작고 어리지만 주님의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니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니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아는 그니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서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알아 주님의 길로만 행하게 하소서. 그니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조금 우리 아기의 헌화 예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등단해 주시고요. 두 분에게 묻습니다. 손을 올려주시고 엄마는 안 올리셔도 됩니다. 힘이 있으면 올려도 되고. 헌화 문답.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녀를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며 그의 일평생을 주님께 위탁드리는 이 거룩한 헌화식에 참여하는 부모께 묻습니다. 두 분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두 분은 조근을 생명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인으로 양육하기로 하나님 앞에 서약하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께 묻습니다. 함께 손을 드시고요. 우리 근이는 오늘부터 우리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가정을 우리의 형제 자매로 아끼고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헌화되어지는 조근을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도록 사랑으로 권면하며 가르치며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멘. 헌화증서 조영태, 조은실 부부는 2014년 1월 5일 자녀 조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화 예식을 가졌습니다. 세미안교회 담임 목사 최병락. 우리 수고한 산모에게 우리 화관을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잘 키우세요. 생겼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조영태 형제의 가정에 하나님 귀한 아들 조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해 신년 첫날 하나님 앞에 헌화 예식을 하면서 이 아들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세상의 법대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겠다 약속하는 날입니다. 그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서 행하여 주셔서 좋은 만남들 있게 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나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넘치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역사와 어두워진 시대에 별처럼 빛나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택한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할 때에 지혜 명철 주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 그니를 잘 키워 하나님 앞에 영광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이구, 아멘 소리 크게 안 해요. 아주 앞으로 또 앉는 방법이 따로 있어. 자, 우리 한번 축복송합니다. 둘이 보시고요. 그니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고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잘 키우십시오.